이제 두 번째 주제는 모집단과 표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본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뭐 여성 후보, 그럼 누군지 알지 모르겠는데 여성 후보가 20대 여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뉴스에. 근데 몇 명 조사했냐? 1,000명 조사했다.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 조사할 때 한 1,000명 정도, 전국적인 선거 한 1,000명 조사하면 대충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사실은 통계학의 힘인데. 근데 그래서 그 후보가 20대 여성으로 압도적인, 근데 전체 조사는 1,000명이었는데 20대 여성은 6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조사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볼 때 표본, 표본의 크기가 적정한가? 표본이 적절한 방법에서 수집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 조사했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없다, 뭐 가마솥에 요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표본의 힘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쩌면 2002년 11월에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거의 공식적인 절차로는 첫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선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 지방선거, 우리처럼 지역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 지역에는 경선에서 되면 당선되는 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가 본격적인 선거에 도입된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한국어 대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있어서 분수령이 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에 상당히 분수령이 됐고, 그런데 그 당선이, 노 대통령의 당선이 굉장히 극적인 거였어요. 거의 꼴찌로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가는 뭐 트럼프 이상의 그런 극적인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단지 2,000명 조사를 해서 5%가 안 되는, 100명이 안 되는 숫자의 차이로 그걸 승복을 하고, 나중에 뭐 승복 과정에서 또 약간의 무슨 포장마차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4.6%포인트 차이니까 100명이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렇게 당선이 됐고, 그 당선이 지금까지도 한국 정치사에,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겠는데, 이제 그게 통계의 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시차가 너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실업률 조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업 대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뭐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3만 5천 가구 정도 여기 통계청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3만 5천 가구 조사해서 매달 조사하잖아요. 실업률은 딱 15일이 포함된 한 주간에 한 시간만 임금 받고 일했으면 취업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업자 되기도 어려운 통계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시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62명이에요. 그 아까 뭐 후보의 20대 여성 그 표본이. 근데 그렇게 소표본이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럴 때 너무 표본이 작으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우연히 20명이 이상하게 이렇게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되게 여러분이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센서스는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 통계청이 하시는 게 있지만은 표본조사, 주로 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고 정확하냐? 물론 커지면 정확할 수가 있죠. 표본오차는 줄일 수가 있다. 그 우연히 표본으로 선택될 소위 세렌디피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세렌디피티. 우연성에 의한 오차, 그 표본오차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조사하는 과정에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비표본오차는 또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의 표본이 중요한데, 우리가 통계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표본을 줄이고도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조사를 할 때도 1,000명, 2,000명 조사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1936년 이때 이제 갤럽이 부생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리터러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1,000만 명한테 우편을 보냈대요, 미국에서. 참 희한한, 그렇게 조사를 1,000만 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238만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갤럽은 몇천 명 조사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선을 갤럽이 맞춰가지고 반대 238만 명 한 대는 실패한 거죠. 거기는 이제 조사를 전화번호부하고
자동차 등록부를 모집단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몇십 년 전에 전화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1936년이니까 자동차 전화 가지고 있으면 부유층, 상당한 중상층 이상이니까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총선에서 거꾸로 갤럽이 실패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샤이 토리 진보당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수당이 집권을 연장하는 그때 존 메이저 총리라는 사람이 당선될 때인데 그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또 점화 효과 이런 건 조사할 때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는 다른 걸 뭘 보여주고 예를 들면 뭐 요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걸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지지도 조사를 한다. 그럼 지지도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프라이밍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우물에서 펌프로 물 할 때 처음에 마중물 주는 그러니까 뭔가 유도를 하는 거죠. 답변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선호도, 적합도, 지지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선호도, 적합도, 지지도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경선할 때 경선 룰 하다가 협상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적합도 누가 그 공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고 누구를 당신은 지지하십니까? 하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선호도는 누구를 원하느냐, 누구를 근데 지지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가 가장 어떤 자동차를 가장 좋아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 무슨 스포츠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럼 너가 그걸 구입하는데 적합할 거라면 자동차 세금 생각도 나고 보험료 생각도 나고 남들 시선도 생각하고 그러면 빨간 스포츠카 하기가 어렵겠죠. 내일 당장 산다면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지난 선거에 박근혜 후보는 선호도를 그쪽 진영에서는 좋아했고 MB 후보는 적합도를 좋아했다 뭐 이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공직 선거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을 좀 섞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조사에 따라서 그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설문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고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항의 순서 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전화 면접을 주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방문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통계청에서 조사하실 때도 막 집집이 아마 저도 방문을 받아본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부담되죠. 조사원이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화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뭐 ARS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면접자가 전화를 걸면 응답률이 한 20% 되고 ARS로 하면 5%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면접자가 어떤 바이어스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 권익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또는 여성 뭐 아니면 생산직 노동자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생산직 노동자인 분이 아르바이트로 조사를 한다든지 여성 어떤 젊은 여성이 조사원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어떤 공감 효과가 형성이 되면서 질문하는 과정의 톤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보자는 거고요. 근데 과연 왜 어떤 근거로 도대체 1,000명, 2,000명 조사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선거에 관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느냐. 아니면 어떤 기업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 고객 몇천 명 조사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 그건 이제 역시 통계학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통계적 추론의 전제는 대개 모든 분포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예를 들어 사람의 키도 중간쯤 키인 사람이 제일 많고 자연현상. 그죠? 뭐 뱀의 길이 좀 징그럽나요? 또 좀 중간쯤 길이가 제일 많고 아주 긴 거 짧은 건 적겠죠. 뭐 이렇게 우리 공을 던져서 나가는 거리도 중간쯤이 제일 많고 빈도가 제일 멀리 던지는 사람은 적고 제일 짧게 던지는 사람은 적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 기온 현상도 그렇고 무슨 강수량도 그렇고 되게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하는데 아마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80대 20의 법칙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0%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뛰어난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그렇게 해서 그 20%를 다시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20%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조금 느슨한, 뭐 이런 그런 법칙. 그게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경제적인 분야로 가면 인구의 80%가 20%의 소득을 가지고 인구의 20%가 80%의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게. 네,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아마 롱테일 이코노믹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롱테일의 그냥 꼬리가 긴 경제학.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을 하면서 꼬리가 짧죠. 비교적 짧은데, 그래서 무슨 그 표준편차 한 개 구간에 한 65% 정도가 있고 두 개 정도 되면 97%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해서 정규분포는 꼬리가 짧고 이 가운데 많이 모여있는 그런 분포인데, 이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걸로 하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아주 또 극빈한,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서점, 이 책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예를 들어 무슨 큰 대형 서점에 가서 그 꽂혀야 된 공간이 되게 협소하니까 그때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요즘 이제 온라인 서점이 되면 검색이 가능하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책도 꾸준히 판매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롱테일, 그래서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100권, 200권 출판해서 한 권만 성공해도 돌아가는,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통계 분포에 대한 그 이론도 여러 가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근거를 해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되겠는데, 이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를 30개를 던져가지고 표본 평균을 이렇게 분포를 해보면 30개 주사위를 10번을 던지면 평균 값이 이렇게 골고루 나와요. 그죠? 낮은 것도 좀 나오고 높은 것도, 평균이 거의 뭐 5.5인 것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10번, 30번 던지는 걸 10번 해보면. 그런데 100번 하면 이렇게 되고, 1000번 하면 이렇게 되고, 10000번 하면 거의 정규분포로. 요게 이제 패키지 아래다가 이렇게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그러면 뭐 한 1초면, 1초도 안 걸려요. 순간에 10000번 실험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그 대수의 법칙이죠. 그래서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통계 이론을 가지고 1000명, 2000명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도 그 결론을 내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가설 검증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아마 보시면 짐작은 되시겠는데, 서울에서 가정 반려견의 수,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더라. 98년하고 2010년 통계를. 그러면 반려견의 수가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게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뭐 강아지 산책시키다 교통사고가 나는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반려견도 늘고 교통사고도 늘기 때문에 자동차도 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거짓 상관관계, 허위 상관, 이런 예가 되겠죠. 커피를 마시면 건강하더라. 커피를 마시는,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하고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는 사람 비교해보면 커피를 좀 마시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또는 더 나아가면 인과관계가 있느냐? 커피가 건강에 좋은가? 어떻습니까? 결론은 없죠.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에 따라서 커피가 해로운 분도 있고 별 관계가 없는 분도 있고, 오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저같이 여러 잔 마셔도 전혀 잠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커피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그 사람의 일과가 하루 한 잔, 두 잔 정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또 커피도 되게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서로 마주보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세계적으로 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행복에 관한 조사가 있어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갤럽도 참여를 하고 무슨 세계적인 NGO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이제 어떤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결정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죠? 아프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강해. 경제적인 거,
또 사회적 관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아까 적도와의 거리처럼 공통적인 요인은 뭐냐 그러면 나이래요. 나이. 나이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 나이가. 그래서 그 아까 지속 반응 발전 냈고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U자 U자형으로 이렇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U자형. 그럼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점 불행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행복해진다. 그게 공통적인 세계 공통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그 좀 이상하죠. 나이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러면 요 나이 바닥을 찍는 나이가 언젠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사춘기 이렇게 해서 세상이 겁나지 않을 때, 그죠? 뭐든 먹으면 다 소화될 것 같고 그럴 때부터 조금씩 불행해지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아이 날 뭐 대학 가야지, 뭐 취직해야지, 뭐 여기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결혼해야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게 몇 살 때쯤 바닥을 찍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수록 그 바닥을 찍는 점이 조금 빠르나요. 40대 후반쯤 오고 한국은 행복지수가 얼마쯤 되겠어요? 세계에서 한 중간쯤 됩니다.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경제 규모로는 11번째, 10번째 그러고 소득 수준으로 하면 20번째, 한 20대 후반 정도 그런데 예, 행복지수로는 100, 한 20, 30 중간 정도의 행복지수인데 예, 그러니까 이 바닥을 찍는 나이로 한 중간쯤 되는데 그게 예, 58세라고 그래요. 우리 만 나이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쭉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 요인이 뭘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뭔가 인생의 윤곽이 드러나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면 얘가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큰 그림에서 모집단을 표본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그럴 때 이제 마지막 걸리는 문제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 어떤 경우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가지고 먼저 일어난 일이 나중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조그만 세단을 쓰다가 SUV로 바꾸고 몇 달 지나니까 아이가 태어나더라. 그러면 세단으로 바꾸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단으로 바꾸는 게 원인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결과냐. 그런데 아이는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아 우리 카시트 써야 되고 이러니까 차부터 바꾸고 그러고 이제 출산 중 아이가 태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의 선호만은 아니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상관관계도 아니고 제3의 변수, 아까 시간이라는 변수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물론 행복을 다 바로 결정한다는 건 아니고 나이를 통해서 뭔가가 인생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과관계. 그 미리 얘기했던 인과관계는 일치의 방법, 차이의 방법 그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행사가 끝나고 뭐 김밥을 하나씩 드셨는데 그중에 식중독이 몇 명 났다 그러면 어떤 뭐 식중독을 걸린 분들은 뭐 김밥은 똑같이 다 먹으니까 그건 아니겠네. 어디 뭐 조그만 뷔페 같은 데서 먹었다 그러면 같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이 뭘까? 그게 일치고 그렇지 않고 걸린 사람은 먹고 안 걸린 사람은 안 먹은 음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 뭐 이렇게 일치와 차이를 결합해서 인과관계를 따진다 그랬는데 결국 일치와 차이를 포함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통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분야에 관한 실체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공 분야에 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계 이론에 접목을 해서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확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제 사례 우리가 이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현실 생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럴 때 이런 예도 있죠. 예를 들면 몬테오리라는 방송 라디오 쇼가 있는데 TV 쇼가 있는데 문을 세 개를 그러니까 퀴즈 쇼를 해서 우승자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우승자가 한 명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상품 그러니까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하나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A, B, C 중에 A 선택했다. 그러면 진행자가 여기 몬티오리라는 사람이 다른 하나의 문을 탁 열어요. 그러니까 그 세 문 중에 두 개에는 염소가 있어서 염소 한 마리 끝.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자동차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딱 선택을 했는데 진행자가 나머지 두 개 문 중 하나를 딱 열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염소가 있겠죠. 자동차가 있는 걸 열면 재미가 없죠. 왜냐면 진행자는 아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C를 열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 아직 안 열은 내가 선택한 분 A하고 아직 안 열려있는 B하고 그 다음에 열려서 염소가 있는 C하고 있을 때 진행자가 너 바꿀 거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때 이제 욕심이 국내에서 좀 개발을 해보자. 근데 그때 어떤 정치인들은 내가 이렇게 면담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백신 당장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난 정부에서 약간 좀 의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백신을 개발해서 한번 해보자. 실제 개발도 했는데 상용화가 안 되고 말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숫자들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이 팬데믹에 관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우리가 세계 최악인 경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률이 0.06%. 이게 이제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마지막에 집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꼭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의료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하는 마스크 쓰자 그러면 다 쓰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총 인구 대비 사망률은 이건 지금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고요. 0.06. 총 인구 대비는 0.03인데 왜? 우리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이미 걸렸기 때문에 작년 10월 현재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반절이죠. 그래서 0.03인데 우리보다 낮은 데는 일본이 0.02예요. 뉴질랜드는 거의 0이고 그래서 일본, 뉴질랜드 빼고는 우리가 가장 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코로나와의 전쟁이 100m 달리기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막 금방 끝낼 것처럼 저도 몇 주 마스크 몇 주만 되면 쓰면 되겠지 처음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막 3년까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는 이걸 0으로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각각의 결정하는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계들 진짜 제로 코로나로 가려면 확진자를 없애야 되겠지만 그럴 방법이 결국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치명률, 이거 이제 확진자 중에 위중증으로 가는, 또 사망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 중증 병상 가동률.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코로나 환자도 있고 일반 기저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한 0.75 정도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한때 이게 좀 아슬아슬 했었죠. 작년 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통계를 주시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많이 생략을 합니다. 소득분배 통계에 대해서는 아마 소득분배에 관한 기본 지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구의 비율이고 이게 소득의 누적 비율이니까 이게 직선이면 45도선 직선이면 소득이 평등한 나라예요. 인구 10%가 소득 10% 가져가고 인구 50%가 소득 50% 가져가고 인구 75%가 소득 75% 가져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인구는 25%가 한 뭐 5%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 5%가 뭐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요게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요 색깔이 있는 비율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고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지니 계수이기 때문에 요 비율 이게 넓어요. 그러면 요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거냐 그러면 소득 계층이 낮은 소득은 얼마 안 되고 높은 계층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요 진위 계수가 크면 클수록 요 45도 밑에 이게 분모고 요 색깔 칠해진 부분이 분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 분배를 측정하기도 하고 진위 계수를 가지고 5분위 배율은 뭐냐 그러면 하위 20%분의 상위 20%가 몇 배냐 소득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이제 좀 보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이 2021년 기준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평균 가구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대충 얘기하면. 근데 균등화 소득으로 하면 3,500만 원쯤 됩니다. 균등화 소득이 뭐냐면 소득 가구 소득 나누기 가구 원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으면 이제 공통 비용도 좀 있고 그 대신 가구 수만 하면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공통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가구 수 원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워서 나누니까 예를 들면 6천만 원이 소득이다 그러면 식구가 4명이면 균등화 소득은 한 3천만 원 루트 4니까
2로 나누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데 어쨌든 그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가 몇 배냐 이게 이제 5분위 배수인데 통계청이 원래 이제 어떤 조사라면 가계 동향 조사랍니다. 이게 이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거기 우리 전월세가 제일 비중이 크고 무슨 사교육비도 들어가고 담뱃값도 들어가고 휘발유값도 들어가고 해서 460개 품목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려고 동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소득도 잡히겠죠. 소득이 얼마 되는데 우리는 돈을 얼마 써요. 왜냐면 가계부를 써가지고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460개 품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약간 이게 뭐 고소득층이나 아주 낮은 소득층은 다 응답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가계부 쓰려고 하겠어요. 그걸 노출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2017년 말에는 중단하겠다. 그렇게 통계청이 의사결정을 했었어요. 여기 통계청 위에 있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 2분기부터는 통계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제 이 조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에 딱 보니까 왜 또 비공개를 하기로 했냐면 그러니까 5분위 배수가 조금 늘었어요. 2017년 2분기에. 2017년 5월에 정부가 바뀌어서 뭐 소득 주도 성장 아마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렇게 한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좀 악화된 거예요. 뭐 비율이 크지도 않아요. 4.5에 4.7 되니까 2017년까지 말이면 없애는 조사의 결과인데 미리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그러고 나니까 2017년 4, 4분기 되니까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서 5분위 배율이 좀 낮아졌어요. 분배가 조금 좋아진 거예요. 조금 비율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국회에서 여당이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없애기로 했던 조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분기 되니까 또 나빠져가지고 야 이게 국가통계기구가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의 그 성과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최저임금을 1년에 막 거의 두 자릿수 16% 올리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쓰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지니까 이 통계 발표하고 조사 설계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조금 뭐 감사도 한다고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여론조사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이런 소득분배 통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에 관한 정책들도 그렇고 이게 통계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출산율 통계도 보니까 출산 보조금을 주니까 출산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좋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야 이게 그 저기 인구가 꾸준히 늘지 일시적인 출산 보조금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에 뭐 통계에 관한 여러 가지 오늘 농담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태티스티큘레이션이라는 사전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매니퓰레이션 조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통계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떨 때는 정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업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라리 같은 경우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이 데이터가 하나의 신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의 종교가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데이터의 하나의 처리 체계다. 개인 하나하나도.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디 여행지 하나만 검색하면 갑자기 광고가 나한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마음먹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데이터화돼서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도 그런데 국가나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그 우리가 통계를 다루는 역량이 중요하고 그럴 때 이제 뭔가 비판의 시각 이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진 통계인지 또는 그 해석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그 제대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적합한 통계인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통계를 주도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통계를 개발하는 그런 역량까지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최소한으로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어떤 정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가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하는 모든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만 아니면 어떤 공식만 세워두면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거에 뭐 엑셀이 나왔을 때 엑셀을 가지고 내가 본 영화, 내가 읽은 책, 내가 가본 맛집, 내가 만난 친구 그걸 이렇게 쭉 검색을 하고 DB를 관리했듯이 이제 통계나 데이터를 나하고 관련된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취업이나 뭐 창업이나 또는 전직이나 또는 자산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뭐 좀 두서없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